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언더엑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 트렌드를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하러 가던 회사에도 갈 수가 없게 됐고요. 학교에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밥한끼 신나게 먹는 것도 어려워졌고, 봄날에 주말을 맞이해서 가족들이랑 공원에 소풍 가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이 모든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밥은 먹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하기에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를 언택트 비즈니스, 언택트 이코노미, 이 얘기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허랑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불황의 초입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오랜 기간을 절망의 세월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는,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과연 모두한테 위기일까? 팩트로만 보면 위기인 건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1.4%였습니다. 그냥 1.4%도 아니고 마이너스 1.4%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랬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심각한 상황일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은 훨씬 상황이 심각해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발표됩니다. 참고로 중국은 2019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6%대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6.1%였을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나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어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4월 말 기준으로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도 아마도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분기가 되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트렌드 변화 속에서 언택트의 키워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주목받았지만 이젠 진짜 진짜 제대로, 한마디로 찐으로 주목받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플랫폼 산업들이에요.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물품을 주문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지닙니다. 게다가 한번 구축되고 확산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플랫폼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제대로 노쇼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뭐 해외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수많은 IT 기업들이 떠올랐을 거고, 우리나라에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요. 이젠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플랫폼 사업자라고 정의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IT 기업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할 플랫폼 회사인 네이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포털의 최강자죠. 국내 1위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쿼리 기반의 통합 검색 점유율이 72%나 되는 명실상부한 플랫폼 1타 기업입니다. 1조, 거의 2배 가까이로 점프를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메신저, 서비스, 모바일 커뮤니티, AR 카메라,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영역을 다각화하고 이런 쪽으로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죠. 이번에 네이버가 분기 실적 발표 이런 쪽으로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죠. 이번에 네이버가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그것도 네이버의 대표이사인 한성숙 대표가 직접 풀어냈어요. 그러니 이번 시간에는 잠시 집중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플랫폼 기업이라 하는 네이버가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둘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가 스스로 분류하는 서비스는 1번 광고 사업, 2번 일반 검색이나 쇼핑 검색 이런 걸 포함한 비즈니스 플랫폼, 세 번째로 클라우드나 결제 포함한 IT 서비스, 그리고 웹툰이나 뮤직, V라이브 이런 걸 포함한 컨텐츠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이나 스노우 같은 라인 및 기타 플랫폼, 이렇게 사업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의 기준으로 맞춰서 보면은 회사가 강조하는 점, 지금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좀더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실적 발표 내용부터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객관적인 팩트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객관적인 팩트나 데이터에 기초를 하되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 선별된 내용을 조합해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처음부터 아 이거 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보기 싫어. 이런 느낌 가지지 마시고 잠시 봐보시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왼쪽에 띄운 데이터는 연결 재무제표예요. 아까 언급했던 121개 기업들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기준이에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매출부터 보신다면은 매출은 1조 7,321억을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14.6% 증가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한3% 정도 감소하긴 하는데 분기에 따라 잘 되는 사업의 종류가 다르니까 그리고 포커스하는 영역도 다르다 보니까 지금은 전년 동기 대비 이어온이어 기준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215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면 7.4% 증가를 했어요. 당기 순이익은 876억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꽤 많이 상승했어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4%가 증가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영업의 손익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단기 순이익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번 분기에는 선방했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사업 매출 분야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광고 사업, 비즈니스 플랫폼, IT 플랫폼, 컨텐츠 서비스, 라인 및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조금 의미 있는 서비스를 보면은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1,440억을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안 좋은 점은 지난 분기와 비교해보면 꽤 많이 줄었어요. 16% 넘게 감소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풀겠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은 7,497억을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선방했고 잘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 19년 4분기와 비교해도 0.4%는 증가했어요. 네이버 쇼핑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IT 플랫폼의 경우에는 매출은 1,482억인데 증가폭이 꽤 커요. 49.4% 증가했습니다. 네이버 페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주목받겠죠? 이따가 발표하는 내용에서도 관심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수익. 이 부분에서는 554억,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새로 포커스 두고 있는 영역에서는 아직 매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장폭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컨퍼런스 콜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직접 진행했어요. 참고로 컨퍼런스 콜이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풀어볼게요. 네이버 같은 대형 상장 기업들은 실적 발표 당일 아침에 공시 자료를 통해서 실적을 공시합니다. 그리고 그날 정오 또는 오후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해요. 일반인들도 링크로 접속할 수 있게 회사에서 링크를 미리 제공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은 주로 C레벨 오피서들, 그러니까 CEO나 CFO 이런 부분들이 주관을 하고 오전에 발표했던 실적의 상세사항을 설명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주요 투자자들이 전화상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럼 회사 경영진들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하겠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일부는 기사화되기도 합니다. 이번 네이버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CFO가 직접 답변들을 했어요. 참고로 여기 사진에 있는 한성숙 대표를 말씀드리면은 2007년에 네이버에 입사했습니다. 원래는 엠파스 쪽 검색 엔진 쪽의 전문가고요. 엠파스가 SK 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나 싸이월드로 유명했던 이 SK컴즈에 매각됐을 때 네이버로 이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 부분에서 계속 실적을 많이 냈었고요. 지금은 검색 말고도 컨텐츠, 쇼핑, 결제, 가상현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입니다. 이때 발표했던 내용 중에 눈여겨볼 게한세 가지 곡지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타격이 1분기보다 2분기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뒤에 얘기는 일반적인 경영진의 멘트니까 뺄수 있겠지만 앞부분의 얘기는 2분기 실적이 더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이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고 산업 트렌드와 경제 침체 이런 부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분기에는 안 좋을 것 같다가 첫 번째 꼭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언택트 비즈니스겠죠? 네이버는 분명히 언택트 비즈니스 쪽에서 부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을수록 비대면 비접촉의 기조를 유지할수록 네이버에서 쓸수 있는 영역은 늘어나요. 이쪽에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은 어떤 걸할 건데요? 온라인 쇼핑 쪽에서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 모델을 가져가려 할 거고, 새로 뜨고 있는 결제, 쇼핑, 커머스, 이쪽 부분에서 보다 큰 점프를 만들어내서 네이버의 매출과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는 임팩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의 언택트 비즈니스, 이런 트렌드를 감안하면 한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온라인 쇼핑,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먼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쇼핑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쇼핑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12%가 늘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개설이나 운영 방법만 익히면 쉽게 참여 가능한 게 스마트 스토어고요. 비접촉 비대면 시대에는 아마 보다 증가를 할것 같아요. 이용자도 원래는 한 800만 명 정도였다가 900만 명으로 늘더니 이번 1분기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한 26만 개 정도 발표가 됐었는데 요번에는 이번 분기에만 늘어난 스토어가 3만 7천 개다 이런 얘기 발표를 했었어요. 이미 작년에 성장 폭도의 약 30%에 이르렀던 스마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 속도의 기울기 역시도 훨씬 가팔라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대형 브랜드 중심의 브랜드 스토어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꾸준히 늘리겠다 이런 게첫 번째 강조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페이먼트, 결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제가 왜 중요한지는 예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하나의 플랫폼 서비스가 완결적으로 되려면 안전한 결제 기능이 필수예요. 물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할 때 결제 기능이 받쳐주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만약에 결제를 했는데 그 정보가 해킹을 당했다, 유출돼서 내 계좌가 털렸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먼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제 걸음마를 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한 단계로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역시도 계속 꾸준히 도약 중이에요. 그리고 성장의 기울기가 가팔라요. 네이버 페이의 거래액 자체가 전년이랑 비교하면 약46% 정도 증가했어요. 이용자도 1250만 명이 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서 분기별 결제 금액도 5조 원을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기별 체크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결제 금액이 250조를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는 빠르지만 아직 대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 50세 이상 이용자의 참여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결제자 수의 총 비중이 한23% 증가했었는데 50세 이상의 참여도는 53%나 증가했다. 이게 이번 발표 내용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택트 비즈니스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밖에 나가기 애매한 분들께서 쇼핑으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프라인 마트를 찾아가던 분들도 이제는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그리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용 경험이 늘어나는 부분도 아마 주목할 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먼트 서비스 확장은 청신호로 봐도 될것 같다. 감히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가 특히 강조했던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네이버의 행보, 네이버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강조된 항목들 중에 세 가지의 키워드를 꼽으면 첫 번째로 꼽을 부분은 바로 광고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오프라인이나 연관된 서비스들, 특히 영화, 유통, 금융 이런 부분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온라인 쪽 사업 기반의 광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광고 요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도 비슷하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네이버는 이쪽의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채널을 만들어서 광고 노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모바일의 메인 화면이나 뉴스, 스포츠, 연예 주제 이런 데 최상단의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검색 사업이 예전부터 핵심이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매출은 줄어드는 걸 아마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커머스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커머스는 가치사슬,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통합 커머스로 볼수 있을 텐데, 판매부터 홈쇼핑, 결제, 배송 이런 부분을 모두 네이버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LG 생활건강이 브랜드 스토어에 입점을 하고 CJ 대한통운이랑 협력을 해서 전날 밤까지 주문하면 24시간에는 물품이 배송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마 해당될 거예요. 대형사 위주로 되어 있는 브랜드 스토어 수도 1분기에는 30개 정도 했는데 연내 2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분명 통합 커머스 쪽도 계속 강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렌드의 기조 측면에서는 비대면에 대한 얘기를 꼽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는 직접 만나고 접촉하는 데 부담을 받다 보니까 비대면, 비접촉 이런 트렌드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이버도 이에 맞춰서 지식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예를 들면 지식인 엑스퍼트 기능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유료 서비스로 만나지 않고도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유료 상담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이학습터 온라인 교육을 위한 기반을 더 탄탄히 하겠다. 얘기도 발표를 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저장,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 이런 부분도 가능할 거고, 빅데이터 기반의 음성인식을 활용한 인공지능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겠다. 여기도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이버의 행보가 우리나라의 언택트 비즈니스, 언택트 이코노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외에 또 다른 임팩트 있는 기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